거진가요, 피디님?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지하 4층에 지상 2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곤 씨가 참여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는 전쟁 터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때는 인건비가 지가 주고 있는 게 19만에서 20만 원 선에서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철근값 저기 자재배에 올랐지, 목재값 올랐지, 모든 가격 오른 게 1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건 마지막 한계층을 남겨둔 때였습니다. 계약 기간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원청이 타절, 즉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 공사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둘러싼 원하청 사이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튀었단 겁니다. 현장에서 철수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들. 오늘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튼 뭐 못 준 거는 내가 미안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팀장님들이 좀 힘들고 뭐 하더라도 조금만 연태까지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아줘봐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내가 맞춰줄 테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3,700만. 그럼 그 팀장님이 데리고 일하시는 직원들이 못 받은 거잖아요. 예, 네, 너무 비죠. 몇 명 정도 돼요? 피해보신 분? 10명 정도요. 미안하죠. 지난 3월 달 건데 몇 3개월이나 지나갔는데. 임금 체불 이후 따르던 팀원들이 모두 떠났다는 영민 씨. 지금은 혼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을 떠나 공동 숙소에서 생활한 지도 두 달째. 월급 받아야 가족도 먹고 살고 하는데 월급 날 안 돼가지고 돈 안 나오면 그거 사람이 제일 미친 거라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싸우고 들어가면 싸우고. 저 그래서 숙소 있는 거 편안하고 또 옆에서 뭐 말할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아직 어린 아들과 아내는 물론 부모와 장인, 장모 생활비까지 보태왔다는 영민 씨. 기약 없이 미뤄져온 한 달치 임금이 아쉽기만 합니다. 고된 하루의 유일한 낙은 아들과의 화상통화.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똥을 쌌어, 얘. 달팽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뚜껑 열으면 도망치. 아빠 보고 싶어. 너도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사랑해, 아빠. 너 아빠 너도 사랑해. 알겠어. 아들 장난감이라도 사서 돌아가야 할 텐데 최근엔 괜찮은 일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내일 일자리 연락 온 거 없어요? 없어요. 휴가철이라서 일이 많이 없어요. 과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선 임금 체불 신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완공이 가까워오던 지난 5월 30대 노동자가 15층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자신은 물론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동료들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유서까지 써놓고 난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 내고란 부분이 충분히 있어. 일을 해놓고 돈을 전혀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 생각, 부모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곳 역시 원하청 간 공사비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뭐 예정된 공사 기일이 지연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초과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발생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두 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299명에 약 8억 2,300만 원의 임금 체불 신고가 됐었고요. 사업주가 일부는 지급을 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대부분 청산을 했고요. 근로자 68명의 약 1억 2,300만 원 임금의 가량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하청업체 직원이 투신 소동을 벌였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선 도색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한 굴착기 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굴착기 경력 43년 차라는 김동수 씨. 그는 분신 시도 당시 받지 못한 돈이 약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몇 번 아주 어겼어요. 저희 와이프도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정말 아주 지방 가장으로서 너무도 참 암담하고 저기해가지고 일을 마친 지 5개월이 되도록 돈을 주지 않았다는 회사. 근 한 달 가까이 노숙 집회를 하고 14일은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나도 피해자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분신 시도까지 한 뒤에야 밀린 임금을 받았다는 동수 씨. 일한 대가를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언제쯤이면 당연해질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현장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아찔했던 기억은 일에 대한 회의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뭐 다치진 않으셨길래 다행이시다. 슬펐죠 뭐 우리들의 현실이. 집에 아기도 어리고 지금 열심히 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고. 동수 씨의 항의 이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동료들. 이런 일이 없어져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나는 봐. 또 다른 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사대금 석 달치를 벌써 8개월째 못 받고 있다는 것.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다는 말만 믿고 저는 기다린 제 뺏기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력 30년의 굴착기 기사 신동현 씨. 이날 집회엔 대학생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방학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서 시간도 남아서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있지? 괜찮아요. 네. 미안하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원하청 업체를 오가며 수차례 면담을 해왔지만 이날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주고 우리를 볼모로 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지새 아니고 맨날 이렇게 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야 되는 건가. 나는 지금 그게 너무 속상해요. 제가 거지인가요, 피디님? 바깥에 서 있기만 해도 숨 막히는 날씨.
사회 일면을 보는 것도 배움이라는 생각에 아들의 동행을 덜컥 허락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항상 당당한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 너무 힘이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일한 돈을 8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먼저 원청업체에 물었습니다. 산업이 계약에 따른 어떤 공사를 했고 저희는 다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했고요. 나갈 돈이 계약적 다 나갔는데 그 임금 체불 금액을 또 준다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되는 거죠. 하청업체는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중장비로 움직이는 회사여서 계약 당시에 우리가 기름이 1,400원이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2,100원, 막 2,200원까지 치솟고 이랬어요. 2주 뒤 다시 동수 씨를 만난 곳은 여전히 건설 현장 앞이었습니다. 일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걸까? 무엇보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누구도 답하지 않는 질문이 또 하나 던져졌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어요. 내가 막말로 이때 끝에 앉아있는다고 뭐 누가 하나 뭐 저게 이 큰 현장 앞에서 앉아있는다고 누가 하나 말을 들어주겠어요. 진짜 타워크레인 올라가서 떠들어져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최근 2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건설업만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20곳이 넘는 지점을 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까지도 회원을 모집했던 터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헬스장. 지난 6월 갑작스런 폐업 선언으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문을 닫은 지 두 달. 내부는 텅 빈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회원들이 쓰던 사물함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회원권을 선결제한 고객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건 회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8월 초에 문을 연 또 다른 헬스장. 이른바 먹튀 헬스장에서 일했던 트레이너 중 9명이 최근 취업한 곳입니다. 폐업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트레이너들. 제가 올해 1월 달 월급 조금이랑 올해 4월, 5월 달의 월급에 못 받아서 합치면 한 8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이제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로서 8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죠. 진짜 큰 돈이죠. 예, 퇴직금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근무를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략 한 2,500에서 2,800 정도 되죠. 맨날 아침 8시부터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먹튀 헬스장의 한 지점에서 1년 넘게 일했던 김세훈 씨. 트레이너 일을 아예 접었다고 합니다. 그만두면서 한 달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조금 현타라고 하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무 관련 없는 일을 시작했어요. 오가다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이어왔어요.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한 상태고. 근로감독관은 뭐라 하던가요? 기다려봐라. 노동자성 입증해야 된다. 대한민국 웬만한 헬스장은 다 그럴 거예요. 모든 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로 가입을 시킨단 말이죠.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할 땐 프리랜서였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달랐다고 합니다. 수업이 없을 때도 수시로 관리자의 지시가 이어지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조차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는 것. 6시부터 그때는 바쁜 시간대니까 밥 못 먹게. 너 이번 달 매출 얼마 안 됐잖아. 너 매출도 안 해놓고 지금 밥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하기도 하고. 먹다가 걸리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러 개 있는 데에서 무한 주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체결했던 계약서거든요. 네.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로 볼 법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이 계약서에 잠깐 하나 보시면 이제 근로시간이 이렇게 1타임은 11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네. 또 2타임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요 이제 구항에 보면 해고 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계약서상에 계약상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이 돼서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도 하고 있고 또 그걸 위반하면 제재, 그러니까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지휘감독의 어떤 요소가 요만 봐도 인정이 하나만 봐도 그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몇 개 못해. 특히 트레이너들의 경우 밀린 임금보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수업이 오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 수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 X라고 적혀 있네요.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는 PT의 경우 회원들의 남은 수업 횟수까지 떠안게 됐다는 것. 수업료는 받지도 못했는데 수십 회씩 남아있는 회원 카드가 수북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1,000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시간. 네, 1,000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업하지 않으면 이분은 분명히 환불을 받고 싶을 텐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환불금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환불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제가 환불금을 토해내기가 싫으면은 그냥 이 수업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내리 수업만 해도 6개월치 분량. 회원 계약서에 올 초부터 추가된 조항 하나로 환불의 책임이 트레이너들에게 떠넘겨졌다고 했습니다. 막상 그 결제한 돈은 선생님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그 사업장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오고. 4년 전 한 예능 방송에 비춰진 피트니스 지점에 내봅니다. 당시 대표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이제 대표고 4년 차 운영하고 있는 씨입니다. 13년 차 트레이너이자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선보였습니다. 혹시 여기가 구호점? 네, 여기는 이제 구호점. 당시 9곳이었던 지점은 불과 4년 만에 28곳으로 급증했고 오픈을 앞둔 지점도 2곳이었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도 SNS에 수억 원대 외제차들과 펜트하우스 사진을 올리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내비쳤던 대표. 고급 외제차들 3대 정도 몰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벤츠랑 맥라렌이랑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떵떵대면서 그냥 호화롭게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 그 모습 또 상상하면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저희의 그저가 밀리는 걸
알면서도 저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가서 거기 월세가 1,500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 트레이너는 임금 체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부터 그랬대요. 높은 애들부터 밀렸대요. 바로 밑에 있던 애들은 뭐 5천만 원 밀렸다, 뭐 3천만 원 밀렸다. 추적 60분은 해당 휘트니스 업체를 상대로 한 임금 체불 신고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고된 것만 총 299건. 그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도 4건이었습니다. 대표는 어디 있을까? 이거 아마 도망다니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태원에서 놀고 있다 그 정도? 따로 또 헬스장을 하려고 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엔 또 다른 헬스장을 개업한다며 대표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직접 받았다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대표님 계실까요? 한창 영업 중인 필라테스 업체 옆 빈 공간이 눈에 띕니다. 덤벼 있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듯 비어있는 내부 곳곳엔 인테리어 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선 오픈 예정이라며 사전 예약을 받는 중. 언제 오픈이에요? 이번 달 말이요. 8월 말에? 그러면은 언제까지 저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 결제를 하셔도 되고. 인테리어나 운동기구조차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표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케베스에서 나오는데요. 혹시 대표님 계십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지금? 예. 여기는 본인이 제 사업자 대표가 아니고 다른 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저도 불편해. 네. 연관 되는 것도 불편하고 이게 선물로도 불편해. 인근에는 오픈 예정이었던 29호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건 다른 지점들의 폐업 신고 직후 대표가 취임했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주소지에는 방금 전 찾아갔던 헬스장과 같은 이름의 1호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케베스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대표님 네. 계실까요? 네, 관련된 직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되게 요즘에 눈이 많이 와요, 지금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네. 왜요?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온 대표의 주소지는 59층 펜트하우스. 대표가 최근에 바꿨다는 휴대전화 번호로도 연락해봤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표의 출석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네. 지금 제 감독관 있다고 연락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사건이 네. 그 조금 이제 다수건이고 네. 그 여러 감독관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어서요. 네. 현재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셔서 그냥 네. 120분 갖다는 어렵다라고. 폐업 사태 이후 두 달 반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난 트레이너들은 그 사이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폐업 지점 한 곳을 인수한 또 다른 헬스장에서도 임금 체불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법적인 보호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서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이옥순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 물김치 전문 공장입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입사한 지 갓 한 달째인 새내기 직원이지만 이전에도 김치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직입니다. 오전 내내 앉을 틈도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터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옥순 씨. 일할 때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일하니까 좋죠. 건강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는 맨날 잠이나 자고 늦게 안 자고 새벽에도 세수도 안 하고 기계만으론 다 할 수 없는 손맛 가득한 김치를 만든다고 자부했던 옥순 씨. 하지만 이전 직장에선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책을 하신 거예요. 이 세 달치 받고 22년 2월부터는 어머니 나올 때까지 한 10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늦게까지 하고 일요일도 쉬는 날 없는데 얼른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언니한테 가봐야지. 아,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까? 적어도 옥순 씨의 동료들은 그랬습니다. 임금 체불을 취재한다는 얘기에 한자리에 모인 9명의 노동자들. 옥순 씨와 같은 김치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들은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 나이입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꿔 가족을 보살펴온 수십 년 세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60년대에 들어갔는데 매달 반달 지나왔어요. 반달 지나고 그다음 또 반달 지나오고 계속 나오다가 하여튼 봉급이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누적이 되는 거죠. 밀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3,300 그리고 2,200이 밀렸습니다.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씩. 한 푼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밀려요. 돈을요? 네. 정말 막막해요. 생활하는 게. 사정이 어렵다며 수시로 임금을 밀었다는 회사.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미루기 일쑤였던 겁니다.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이 쌓여 수천만 원의 체불로 남았습니다. 여긴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을 시키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언제 받아도 받으니까 받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도. 그러니까 투덜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지. 16년 전 호텔 조리과장이던 해당 업체는 88 서울올림픽 때 김치를 납품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대표는 산업훈장을 받은 김치 발명왕이자 명인 명장으로도 선정된 인물. 그런데 지난해 2월 이른바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한 재료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 사측은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뭐야 그 썩은 대출 하던 그것 때문에 월급이 밀린 줄 아는데 그 이전서부터 월급이 계속 밀렸었어요. 전에 고발 문제도 그래서 그게 난 거예요. 임금이 막 그렇게 밀리니까. 그 사건 이면에는 임금 체불이라는 제가 아 그럼 제가 해 그게 최초예요. 네 맞아요. 네. 어차피 이 김치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를 안 주면 품질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인건비만큼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등한시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 최근 3년간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은 총 268건. 미지급액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 현재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청산 단계로 들어가라고 먼저 권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매각 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석 달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대표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해변 수정 60분에서 나왔고요. 네. 그 임금 체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아 지금 대표님 아무도 안 계시고요. 관련 답변은 잘 하고 있고 조심해서 하세요. 대표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법원이 보고할 거니까요. 법원이 봐. 아 법원이 왜 책임있습니까? 대표님 책임이 있는 거지. 신고 사건이 무조건 많이 들어왔다고 바로 신고 그 증거물 나왔다 그런 기준은 없고요. 네. 뭐 사회적 무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추후에 네. 감독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9년 차 직장인 조상혁 씨.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좀 연체가 돼 있어요. 그럼 대출이 개인 대출 신용이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요. 저 아무래도 일단은 소득자료나 재직자료를 가지고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하세요. 근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4대 보험료를 연체 중인 회사.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임금 체불이 시작되면서 9월 달에 50% 주다가 10월, 11월, 12월을 안 줘요. 1월 달에 하다가 50% 주고 2월 달에 50% 주고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회사 사정 말하고 또 한 명한테 빌리고 또 다른 사람도 연락해가지고 또 빌리고 와이프도 어려우니까 파트타임으로 뭐 좀 나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 진짜 단벌이었거든요. 근데 미안하죠. 진짜. 이제는 가족들 볼 면목도 없다는 상혁 씨. 그의 직장 동료였던 지의 씨는 한 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날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교육이 있는 날. 근 30년 가까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출근하는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약 18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을 받아 마련한 집입니다. 실업급여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딱 이사를 왔는데 저희가 6월에 이사를 왔는데 회사가 이제 그 이후부터 임금 체불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왜냐하면 돌아오는 그 비용이 대출 금액이 거의 180만 원이니까 그거 도하기 집 이제 관리비, 휴대폰 비용, 그다음에 개인 자동차 보험료부터 일반 보험료부터 이런 비용들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3인분 3컵 이렇게.
두 달치 임금을 더 주겠다며 희망 퇴직을 받은 회사는 체불 임금도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날이 적자가 쌓여가는 가계부를 생각하면 마음 불편한 일상. 눈높이를 잔뜩 낮춰 재취업에 도전 중이지만 그마저도 쉽진 않습니다. 체불 임금이랑 퇴직금을 제가 다 받았으면 지금 제가 알아보는 이런 구직 활동이 아닌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제가 기초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 한 푼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네. 50을 바라보는 나이, 인생 후반기의 여정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회사에 다녔던 30년간 이런 위기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지의 씨. 그런 큰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줘?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3명, 4명 일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들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50% 이상 물량을 늘렸지만 그래도... 1993년 지의 씨는 이른바 탱크주의를 선언하며 삼성, LG와 경쟁했던 대우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대우그룹의 몰락 이후 부침의 세월을 겪던 회사는 지난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고 지금은 위니아전자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광주에 있는 위니아전자 생산공장. 지난해 말부터 생산라인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희망 퇴직과 권고 사직이 잇따랐고 응하지 않은 몇몇 직원들에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를 딱 시켰을 때 저기 관리직에서 그날 6월 30일 날 이렇게 딱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딱 통보를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금은 7월 14일 날 꼭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기업에 저기 CEO가 하는 골프장이었는데 거기는 10억을 내놓고 상금을 내놓고 골프 대회를 하고 저는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더운 날 집회를 한다는 게 대유 위니아 그룹이 공동 주최한 골프 대회 날 임금 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골프장 앞을 찾았다는 노동자들. 박영호 회장은 작년에 연봉이 76억 8천이랍니다. 올해는 6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회장님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회장님 혼자였습니까? 우리가 그 때문이어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해고시켜놓고. 그날도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오늘같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있는데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좀 막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금 햇빛은 더운데 나는 내 체력도 안 되는데 체력도 안 돼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자기는 저렇게 그늘에서 지금 골프 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억울하고 가서 뛰쳐 올라가 사고 싶은데 경찰이 막아서 못 올라갔잖아요. 내 돈 밖에서 동냥하는 그 거짓 느낌을 받았어요. 실은 많이 비참했습니다. 골프 집회를 가면 이번에 월급을 너희들이 올라가면 안 주겠다는 그런 말도 했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적선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돈이잖아요. 재직자의 급여는 물론 퇴직자나 해고자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지 수개월. 3월부터 10차례 넘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는 30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연말 퇴직한 최정필 씨. 해외 영업 전문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던 최 씨. 그가 퇴직한 것은 회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로서 그래도 저희가 빠져나오면 임금이 줄면 그만큼 회사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무려 6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 나가겠다 나왔는데 안준 상태에서 그냥 퇴사시켜버리니까
기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이란의 기업에게 받아야 할 미수채권 236억 원이 있고 이 돈이 예기치 못하게 묶이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236억 원에 대한 강제 집행과 멕시코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엔티카의 미수채권은 지금 2심입니다. 2심.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저 공장이 언제 팔지 몰라요. 그리고 팔리게 되면 현지에서 차입한 은행 그 채무액이 한 5천만 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1000억 정도는 거기서 해결해야 나머지 자금을 빼앗았다고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노조는 회사가 어려워진 배경에 그룹 회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을 보면은 회장이 직접 경영을 했고 그룹에서 직접 계획했습니다. 의사결정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장이 나서야 되고 그룹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위니아전자 관계자의 주간 계획표, 이른바 탑보고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탑보고를 언급한 또 다른 메일. 받는 이 중엔 그룹 회장의 비서실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탑은 결국 이제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때문에 보고한 거예요, 그게. 완전 그냥 본인이 모든 걸 굵직굵직한 뭐 큰 거부터 아주 요렇게 저 로고 바꾸는 거 하나, 칼라, 아주 요런 것까지 다 관여를 했어요. 사측은 회장이 주요한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자문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사의 경영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외침은 오늘도 공허한 메아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가 휴업에 들어간 지 한 달째인 지난 16일.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임자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사과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워낙에 아무 움직임 없으니까. 임금 체불 사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 그 체불 임금액은 400여 억 원에 이릅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없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실패가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면 경영에 관여했던 회장님이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죠? 그건 사람의 생명의 삭신 거죠. 25일인 오늘은 위니아전자의 월급날. 하지만 오늘 퇴근 시간까지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만 프리랜서인 특수고용 노동자, 정년을 넘겼지만 일해야 하는 늙은 노동자, 우리의 일터와 집을 지어온 건설 노동자, 심지어 30년을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임금 체불은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올 초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5대 불법 부조리 중 첫 번째로 임금 체불을 언급했습니다. 추정 60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빠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보고 싶어? 아니까 지랄해서라도 돈을 받는데 얘들은 바쁜 거 같은 거. 집에 있지? 괜찮아요. 네. 아, 너무 힘이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 그치. 이거 기억입니다.